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강태혁 한경대 교수의 서울신문 칼럼 우리가 지금 땅 따먹기에 골몰할 처지인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급기야 사달이 났다.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하는 복지사업은 범죄다.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겠다라고 하자 서울시장은 정책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논쟁이다. 국민들의 심사는 착잡하다. 나라 살림하라고 세금 내어놓았더니 정부는 생색내기와 힘겨루기 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중앙부처와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단다. 중앙정부가 하면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범죄가 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법을 보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국가사무 어디에도 청년수당 지급을 말하는 규정은 없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이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인 것을 국가가 대신 징수해서 재분배하는 일종의 지방세다. 나아가 교부된 지방교부세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 제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겠다고 나오면 피해는 애꿎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올바른 정책수단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공지사항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합창단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조율과 협동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합창입니다. 합창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식라디오 합창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낮 1시 50분 지식라디오가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건물 810호에 지식라디오가 있습니다. 합창단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 경력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낮 1시 50분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 있는 지식라디오입니다. 지휘는 성악가인 바리톤 박경종 교수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낮 1시 50분 지식라디오로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PDF판 김용민 브리핑을 다운받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일요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중진 의원들이 제안한 대표직 사퇴, 이거 거부했지요? 거부 입장을 밝히자마자 안철수 의원 측은 오는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를 밝히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는 탈당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 하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100m 달리기를 하려는데 자꾸만 10m 앞에서 뛰겠다는 억지 논리와 주장은 즉각 받아들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대 쟁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양보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 소속의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인데요. 정당 득표율의 과반만큼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 죽은 표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영호남 지역 기반의 양당 구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온갖 부실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의 판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창민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의 말이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박 할머니 옷과 전동차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또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병이 발견된 점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곰탕이 토요일에도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연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두 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경향신문의 취재력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의 정부는 노동법안을 유보하고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만들자라고 했던 발언 말입니다. 의구심을 갖게 되는 배경은 어제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도법스님, 그동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챙겨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혁적 불교신자 사이에서는 도법스님의 이중적 행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오갈 곳 없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나가라고 겁박하면서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자애롭고 정의감마저 깃든 풍모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위선을 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이런 도법스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도법스님의 발언은 정부는 노동관련법 개정을 잠시 유보하고 야당, 노동계, 종교계, 재계, 청년세대, 비정규직 등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마당을 열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한 내용을 비중있게 실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 피신을 도왔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불가피한 인연이 주어지면 저희들은 또다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살인마도 제자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공동체 식구로 품어안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바른불교재가모임의 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월요일 지식라디오로 방송될 쇼 개불기에서 도법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법스님 같은 경우 네. 4대강 반대했던 여주의 그 무슨 절이었죠? 실륵사. 실륵사. 네. 예, 실륵사 주지였고. 네. 그래서 저는 아, 그분은 좀 괜찮은 분 아닌가 네.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기서 뭐 4대강 그 월주 스님인가요? 본인의 예. 어떤 은사 스님이신데 거기서 예. 4대강 사업을 잘했다고 상주는 데까지도 가고 막 이랬죠. 아, 그랬어요? 그런 자리에 동참하고. 도법 스님이요? 네. 그 미륵사 코앞에 그 남한강이 흐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실륵사.
실력사, 미력사라고 했나? 네. 아. 그래서 뭐 당사자는 듣기 뭐 좋진 않을 정도죠. 왔다리 갔다리.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 빚받는데 실제로 약자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반성해야 돼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분당의 문턱에 섰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때에는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공천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비주류 의원들이 우르르 따라 나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따라 나서는 비주류 의원들에게는 세 갈래의 길이 있어 보인다고 중앙일보는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 갈래가 아니라 두 갈래입니다. 친박연대의 길과 민국당의 길, 예, 이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선 민국당의 길입니다. 16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00년 3월에 창당한 민주국민당.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탈당파인 당시 김윤환, 조순, 신상우 의원, 그리고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기택, 김광일 전 의원 등과 새천년민주당 탈당파인 김상현 의원 등 1당과 2당의 거물급 중진들이 대거 참여한 민국당인데요. 박찬종 변호사와 제야 민주화 운동가인 장기표 씨까지 합류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느냐? 참패였습니다. 지역구 한석과 비례대표 한석이 전부였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선거 중반까지는 꽤 위협을 줬지만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줬던 영남 민심은 더욱 강하게 한나라당으로 결집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민국당의 길이 이러하고요. 이번엔 친박연대의 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08년 3월 23일 한 달 뒤 치러질 18대 총선을 앞두고서 낙천된 현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당시 친박연대라는 정당을 만듭니다. 당명에 박근혜 대통령의 성을 표기한 전대미문의 사람 이름으로 된 정당이 출연하는 참으로 희한한 상황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지역구 6석, 비례대표 8석 등 14석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한나라당 친이계 지도부와 줄다리기 끝에 순차적으로 복당에 성공했고 살아서 돌아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신당은 이렇다 할 차기 주자가 없던 민국당과 박근혜를 떠받든 친박연대의 양갈래 길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는 차기 주자인가? 유력한 차기 주자인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더욱 헷갈리고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을 공개 모집하면서 단 한 차례의 면접조차 없이 서류로만 집필진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면접이나 학위, 연구실적 검증 등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제 집필진에서 사퇴한 서울 대경상업고등학교 김영도 교사 문제는 이 같은 허술한 선발 과정이 빚어낸 사고라 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공모로 선발된 다른 집필진도 혹시 김영도 교사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필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사편찬위원회는 김영도 교사의 본래 담당 과목이 한국사가 아니라 상업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지원서에 교육 경력 기간과 역사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만 기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김영도 교사는 올해 1학기부터 상업과 함께 한국사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를 가르친다라고 썼지만 자신이 상업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은 굳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도 교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이라도 나머지 집필진 4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도 교사 사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의 비밀주의가 문제를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책 소개란에 실려있는 기사인데요. 올여름에 정년 퇴임한 한국교원대 주명철 명예교수. 프랑스 혁명 10부작을 쓰는 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첫 두 권이 출간됐습니다. 왜 2015년에 한국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 쓰려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보수 세력을 자초하는 수구 세력이 역사적 사실을 자기네 입맛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예로 들자면 5.16 군사정변을 틈만 나면 혁명으로 미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프랑스 혁명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서 군사정변과 혁명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독자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명철 교수는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자유, 평등, 우애라는 높은 이상을 내걸고 실천하려는 프랑스 혁명도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그렇게 해서 겨우 틀을 갖추고 조금씩 실현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합리적인 질문마저 수구 세력에게 불리하면 곧바로 종북딱지를 붙이고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우기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지금 이 나라에서 프랑스 혁명은 226년 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흘러간 사건일 수 없음을 독자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아이디 8개가 지난 10월 14일 오전 11시 31분부터 28분에 걸쳐서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언급된 각종 인터넷 뉴스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 행동, 개인적 일탈이라는 강남구청의 해명과 달리 댓글 작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직적 개인적 일탈일까요? 댓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니 신현희 구청장이 구구절절 옳은 말만 했네요. 이런 댓글부터 치졸, 비열, 불통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당시 강남구는 강남특별자치구와 한전부지 매각 공공기여금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11시 31분부터 28분에 걸쳐서 이루어진 댓글이라고 했는데 28분 뒤에는 군내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갔겠네요. 경향신문 커버스토리입니다. 댓글 공화국.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헌정유린, 국기문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불법이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여론조작에 나섰는데요. 모두 댓글을 통해서입니다. 이 뿌리는 어디일까? 경향신문에서 짚은 게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2대 8로 많다. 다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만 명의 디지털 지도자를 양성해서 정면 승부를 걸겠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안상수 현 창원시장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이버 전사대를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이버 전사대 양병설의 결과일까? 온라인 복면을 쓴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서울시 정책에 맞서서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섰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후,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불임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출신 서석구 변호사가 막말 수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2013년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 당시 정미홍 씨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비난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서에는 이재명 시장은 친형에게 정신병자라 욕을 하고 조카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서 공부를 방해하는 등 도덕 불감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초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 서석구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서석구 변호사는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까지 기각되니까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답변서에 쓴 내용은 이재명 시장을 헐뜯기 위한 것이라면서 종전에도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비방해서 견책을 받은 전력까지 더해보면은 변협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한편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네, 불임 사건 판사. 예.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한 사건이지요. 서석구 변호사는 불임 사건 연루자 22명 가운데 3명의 재판을 맡았고요. 당시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금 보수 우파 인사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정미용 씨로부터 수임을 받았을 테고요.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여기를 보니까 2076년에 통일이 될 경우 4822조 원이 들고 2065년은 3100조 원, 2060년은 2316조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결국 남한이 대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경우 북한의 소득 수준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고 따라서 통일 비용도 현 상태 즉 대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2500조 정도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남북 교착 상태가 지속될 때에는 통일 비용이 2500조가 더 든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보고서는 통일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려면 현재의 그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선결 조건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중장기적으로 북한 지역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통일 과정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면은 북한 지역의 생산성 재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대계 또 미래 박근혜 정부 관심 바뀐 것 같은데요. 2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대선 개표 결과 자료만 갖고 파고든 김호준 딴지 일보 총수. 한겨레 TV 김호준의 파파이스에서 드디어 세 번째 의혹 제기. 이번 의혹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분류가 뭔지 아시겠죠? 기계가 분류를 못하겠다고 톡톡해낸 거예요. 오류. 그래서 이렇게 미분류라고 되어 있는 칸에 착착착착착 쌓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투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미 틀은 정해져 있고 도장한 군데만 찍는 거거든요. 작년 여름에 제가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손으로 쓰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기계예요. 뭐 구조는 다르지만 원래는 똑같아. 척척척척 읽어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오류율이 거의 제로예요. 여기는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냐? 총 미분류가 100만이 넘어요. 111만이에요. 3.6% 전체 투표에. 지폐를 감별하는 기계 있죠. 위조 지폐 감별하는 기계. 그 기계가 100장 중에 3장을 진짜 돈이 아닌데 가짜로 읽어봐. 큰일 나겠죠. 그것도 해내요. 100%에 가깝게. 근데 어떻게 이런 단순한 걸 3.6%를 오류를 내냐고. 난 이 수치부터가 너무 이상한데 진짜로 이상한 건 이겁니다. 미분류 100만 개가 넘었죠? 110만 개?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나눠보면 완전 무효표가 11%예요. 완전.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10만 정도 된다는 거죠. 100만 중에. 이게 진짜 오류고요. 그 나머지 분류를 한 게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가 총 미분류 중에 52%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35%를 가져가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100만 개가 무작위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토해냈어요. 100만 개를 옆으로. 그러면 모집단이 100만 개 정도 되면 당연히 전체 투표하고 가까운 정도로 갈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51대 47, 8로 갈려야죠. 100만 개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모집단의 크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과 똑같은 비율로 이게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미분류된 표는 박근혜가 52, 문재인은 35밖에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이때만 득표차가 18만 표가 거의 20만 표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미분류에는 박근혜 표만 많이 나오는 거죠. 더 자세히 볼까요? 지역별로 봐요. 박의 미분류를 통해 얻은 득표율은 이렇습니다. 박의 투표율은 전체 다 합쳐서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해요. 다른 지역도 다 보세요.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문재인을 보세요. 문재인이 경상남도에서 대선 득표율은 36%예요. 근데 미분류에서는 20%밖에 못했어요. 울산에서 보세요. 39%를 했어요, 문재인이. 미분류에서는 26%밖에 못했어요. 부산에서 30%, 미분류에서는 29%. 서울 볼까요? 서울은 문재인이 이긴 곳입니다. 박은 46, 조금 덜 했어요. 근데 문재인은 자기가 이긴 동네에서도 37밖에 못해요. 서울에서 51.4%를 득표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분류에서도 50%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37%야. 광주, 압도적으로 이긴 곳이죠. 광주는 박근혜는 전체는 7.7%, 미분류에서는 9%를 했는데 문재인은 91%를 했어요. 전체 다 합쳐서. 근데 미분류에서는 80%밖에 안 했어요. 문재인은 일관되게 10% 이상씩 미분류에서 다 집니다. 10% 이상씩.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는 분류할 때 문재인과 박근혜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가능하면 유리하게 박근혜에게 판정을 해줬어. 예외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벌어진 것은. 예외가 없고 그 수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 같은 데서 그럼 광주 지역 문재인 압도적으로 유리한 곳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광주, 전라, 전북 이런 곳에서도 보시면 막 14% 그렇게 빠졌어요. 10% 이상씩 다. 문재인에게 다 그렇게 불리하게 갔다고. 박근혜 쪽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높거나.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 시나리오로도 해명이 안 된다고. 통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이점 02-455-8087. 대한공기문서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권리분석, 최고의 과정, 현장 PT, 독일하는 1대1 PT, 스파레주, 다양하고 알찬 경매 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십니까? 대한공기문서협회의 대표 강의는 토요무료 알토란 특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산소 같은 토요무료 알토란 특강. 경매의 재변을 확대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의 왕초보가 마음 놓고 입문할 수 있는 경매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고품질이 이미 검증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토요무료 알토란 특강. 협회 회원님을 위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경제 관련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타이틀 기사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올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하기 시작하면 빚이 많은 가계나 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조만간 2008년 이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해온 정책금리를 7년 만에 인상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는 표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외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빚에 짓눌린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줄일 경우 내년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나는 꼽살이다 해서 귀에 인이 박히도록 했던 말들 아닙니까? 예, 결국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건설장비 제조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는 18일까지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3천여 명의 사무직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희망퇴직 실시는 올 들어서만 네 번째인데요. SDX 조선해양 같은 경우 어제까지 사원급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부장급 이상이던 구조조정 대상자가 갓 입사한 20대 평사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구조조정 한파가 닥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중소기업까지 인력 감축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조선, 철강, 건설, 은행, 보험 등 모든 업종을 망라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총 매출이 196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53년 만인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서 올해 사정은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0대 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된 것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라면서 내년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실 문제까지 불거지면은 인력시장은 더 혹독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부터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라는 주장은 과장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대내외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감 경기가 괜찮다라고도 했다. 현실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진단이다. 과거에도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3%에 근접하는 성장이 가능하다.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라면서 틈날 때마다 낙관론을 펴왔다. 최경환 부총리의 안이한 상황이시기에 많은 국민은 실망을 넘어서 우려를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서민과 재래시장 상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IMF 때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불야성을 이뤘던 통영일대 중소조선소에서는 건조 중인 배가 사라졌고 포항에서는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이 대거 대리기사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작년 국내 기업 총 매출액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는 5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올해 2%대 중반에 머문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도 2%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쪼그라드는 위기 신호와 통계가 쏟아지는 이때에 선방론을 읊조리는 부총리는 어느 비열에 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단발성 부양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국가 부채 비율은 GDP의 40%를 넘겼고 가계 부채는 1200조에 육박했다. 기준금리는 연 1.5%까지 떨어져서 정책수단마저 바닥났다. 어떤 기준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중앙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경환 만기 제대할 자격이 있는가. 만기 제대를 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 제대시켜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상황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를 살린다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고 했다. 그래서 재임한 1년 반 동안 가계 부채는 1035조 원에서 1200조 원으로 170조 원가량 증가했다. 한 달에 10조 원씩 불어난 셈이다. 지난해 말 164.2%를 기록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던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올 연말 170%에 육박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50조 원 넘게 늘어서 GDP의 40%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5년의 증가 속도를 한참 뛰어넘을 전망이다. 기업 역시 사상 첫 총 매출 감소와 두 자릿수 수출 감소라는 악재에서 발버둥 치는 중이다. 이런 상황을 선방이라고 한다면 현실 인식이 한참 잘못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때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모든 것을 빚으로 해결하는 정책뿐이었다. 세월호 침몰이나 메르스 사태 같은 돌발 변수가 있었다지만 소득 주도의 성장 등 처음에 기대를 모았던 시도들은 유야무야 사라졌다. 저성장의 근본 원인인 저출산 고령화와 기업의 창조적 혁신 부족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임자가 쓸 금리와 재정정책은 사실상 고갈됐고 부채로 쌓아올린 탑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그가 만기 제대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총선에 나갈 정치인으로서는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한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로서는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포퓰리즘 정책과 립서비스의 피해를 최경환 부총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 등 내년 누리 예산 전액 삭감, 보육 대란 오나. 네, 이런 제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 즉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무상 보육에 필요한 1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자 일부 시도의회가 누리 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까지 삭감하는 등 보육 대란 우려가 확대, 가시화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시작합니다. 한겨레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서울 광주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 세 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미편성했다는 겁니다. 또 세종시와 충북, 전북, 전남, 강원 등 다섯 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짰습니다. 지방의회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부채가 한계 상태에 이른 데다 정부가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 거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데 따른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에서는 중앙정부 부담을 요구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에서는 교육청 인건비 등 일반 교육 예산을 삭감해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뒷감당은 지방정부에다 맡기더니 생색은 또 지들이 내고 있어요. 예, 기가 막힌 정부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의 날씨. 토요일은 한낮에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일요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아서 대체로 온화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고 비가 그친 후에는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다는 네 그런 기상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의 칼럼 중국의 화장실 혁명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향전 1소보, 문명 1대보, 중국 상하이의 수상마을 외딴 남자 공중 화장실에서 이 문구를 만났을 때 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다. 변기 앞으로 다가선 작은 걸음은 문명으로 가는 큰 한 걸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소변을 누는 남성들이 소변기 쪽으로 좀 더 다가가서 소변을 보라 이런 의미인데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한 걸음만 앞으로 혹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쯤 된다. 별다르지 않은 문구에 놀란 것은 문명 대국을 준비하는 중국의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화장실이 달라졌다. 변기는 반들반들 윤이 났고 바닥은 물기가 거의 없었다. 향긋한 방향제도 코끝을 자극했다. 여기가 정말 중국이 맞나 싶을 정도다. 알고 보니 두 명의 관리인이 교대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동안 수도 베이징의 꽤 크고 괜찮은 건물이라도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더러웠다. 악취가 많이 났다. 늘 담배를 피워대니 담배 연기도 자욱했다. 칸막이조차 잘 쳐져 있지 않은 푸세식 화장실이 천지였던 2000년 초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중국의 화장실은 깨끗하다는 인상과는 항상 거리가 멀었다. 선진국의 척도 가운데 하나는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손이 가지 않는 곳까지 관리하는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화장실은 역시 중국은 아직 멀었다라는 말을 되뇌이게 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화장실을 배우자며 찾아왔다. 그런 중국의 화장실이 달라진 것이다. 아직도 중국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산이다. 중국은 경제 대국을 넘어서 문명 대국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 한국은 과연 뛰어가는 호랑이 위에 올라탈 수 있을까? 국정교과서, 강남구청 댓글부대, 노동법 계약, 김포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어디에도 미래 아젠다는 없었다. 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도 무언가 하나가 업데이트됩니다. 빨간 펜 목사님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